엑스박 팀이다. 일본인 분들한테 한 가지 뭐 어드바이스라면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싶다면은 일본을 한 10일 정도 떠나서 한국에 좀와 계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때 업무는 스스로 만들어서 해나가는 겁니다. 주어진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업무는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일을 내가 스스로 죄송합니다. 일을 내가 스스로 찾아 나가면서 내가 스스로 일을 해 나가는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그냥 직장 상사가 나한테 업무를 주면은 그 일만 하는 게 업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고 싶다면 내가 스스로 한국으로 와서 스스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움직이시는 액티브하게. 가만히 직장 상사가 주는 업무만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직접 움직여서 일을 업무를 만들어 나갈 때 그게 진짜 승진도 하고 성공을 하는 길입니다. 사람은 항상 액티브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일본인 분들 역시 좀 지금 당장 보세요. 이거 보십시오. 나가노죠. 나가노현 중부 4월 21일 새벽 오전 2시 40분경 전원의 깊이는 4.5, 저기, 그, 죄송합니다. 규모는 4점, 매그너티 4.5. 그 다음에 그 전원의 깊이 170. 근데 이 지진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지진은 지금 이, 진원의 깊이가 170km입니다. 그리고 4.5예요. 그 나가노 같은 경우는 그럼 이 나가노현에서 그 지진이 저기 진동을 느껴야겠죠? 근데 이 지금 지진에 대해서 간도 이 관동 지방 전역에서 그 진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이상 진역입니다. 이상 진역. 이상 진역이라는 것이 바로 이 진원이 아니라 이 관동 전역에서 지금 느낄 수 있는 그런 진동이 있단 말입니다. 이상 진역. 따라서 지금 일본은 굉장히 일본 연해의 태평양 쪽에 굉장히 큰,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큰 용서, 어떤, 굉장히 큰 용수섬이 있다. 큰 대폭발의 지금 위기에 있다는 거죠. 나가노는 그 교토대학교와 츠쿠바대학교에서 얘기했지만 동일본 대지진의 그 뭐죠?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나가노의 그 군발 지진은 지금 이게 18차 군발 지진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이 관동만 문제가 아니라 이 간사이 지역도 문제입니다. 이 간사이 지역도. 이 간사이 지역 역시 지금 와카야마와 계속해서 지금 지나죠. 이 와카야마와 그다음 오사카 계속해서 지금 지나고 있죠. 이 간사이 관서 지역 역시 지금 대지진의 이 전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 난카이 트러프 지역이 계속해서 지금 요동을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이 큐슈 지형 역시 계속해서 지금 구마모토 대지진의 지금 구마모토 대지진의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가지고 도쿠가라 지금 그 군발 지진이 계속 오늘도 일어났어요. 계속해서 지금 군발 지진 나오고 있습니다. 나가노 군발 지진 도쿠가라 이거 언제까지 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도쿠가라의 법칙은 뭐 너무 자주 계속 말씀드리죠. 뭐 굳이 뭐 도쿠가라의 사실 나가노의 법칙, 뭐 도쿠가라의 법칙 그 다음에 또뭐 있죠? 그 바누아투의 법칙 뭐 이런 걸 아무리 얘기한 이런 법칙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이 태평양이 뭔가 이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지 않습니까? 이 태평양, 이 태평양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큰 문제가 아주 큰 문제가 오늘 지금 또 군발 지진 나고 있죠. 계속해서 이 태평양 지역에서 이즈제도 지금 보시면은 이즈제도 오가사와라
북 마리아나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지진이 날때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뭐 연구라고까지 할게 없고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떠한 그런 스터디 그런 것인데요. 지진들의 일본의 지진을 보니까 이 마리아나 오가사와라 보니니 아일랜드 이즈를 통과해서 혼슈를 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이 이곳이 그러니까 이곳이 문제가 생길 때큰 대지진의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발생하기 6개월 전에 그 지진 학자분께서 저기 뭐죠? 화산섬 일본 화산섬의 지진을 보고서 뭔가 큰 일본 쪽에 대지진이 날것 같다고 6개월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거를 제가 방송할 때마다 얘기했죠. 이 화산섬 이 라인입니다가 다이 화산섬에 뭔가 큰그 지진을 보고서 그분은 지진파를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진파만을 보고서 연구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지금도 그분의 그 지진파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제가 알게 된 것은 하나, 마리아나 본인 아일랜드 오가사와라 이즈를 통과해서 혼슈를 치더라. 여기까지는 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스터디를 한 거고 그 지진 학자분들이 얘기하신 동일본 대지진의 근본적인 원인이 화산섬의 지진파다라는 건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와서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건데 조금 그나마 지식이 제가 좀더 스터디 많이 하도 지진만 24시간 연구하다 보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그 화산섬의 그 지진파가 동일본 대지진을 만들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이 태평양 지역이 해저의 어떠한 해저 화산과 뭐 이오지마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뭐 오가사와라 이즈 뭐 저기 뭐 사이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뭐 마리아나 제도부터 시작해서 뭐 거기에는 또 바누아투 법칙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남태평양이 그런 해저의 움직임. 하여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중요한 거는 이 해저에서 아무리 지진이 나도 먼 바다에서 이렇게 나버리면 일본한테 큰 영향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일본 연안 가까운 데에서 이런 라인에서 났을 경우에는 일본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지진 헤일이 일본을 치기 때문에 결국 동일본 대지진도 지진 헤일이 일본 혼슈를 치면서 그런 그 정말 쑥대밭이 된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굉장히 좀 우리는 이런 의미를 그러니까 스터디를 해야 돼요.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이게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나가노 이 지진을 보면서 지금 이 나가노의 그 이상 진역입니다. 이상 진역. 이게 왜 이상 진역이냐면은 이 나가노에서 났는데 170km 정도의 진원의 깊이 그렇죠. 근데 관동 지방 전역에서 지금 진동을 느꼈어요. 이거는 이상 진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스페셜한 어떠한 어스퀘이크이 분명히 제가 어떤 포텐셜, 어떤 포텐셜이냐? 분명히 이것은 메가 어스퀘이크, 대지진을 지금 뭔가 시작점이라 뭔가 다가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이 간또 지역 말이죠. 이 도쿄를 중심으로 한이 간또 지역, 예? 이 간또 지역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도쿄의 수도 직하 지진.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최소한 1억 이상 사망이라는 얘기가 일본 전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일본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 이 간또 대지진, 이 관동 대지진, 1923년이었죠. 이 간또 대지진이, 이 간또 대지진이 나서 일본이 쑥대밭이 됐었고, 그리고 또 언제 했어요? 1945년도에도 역시 태평양 전쟁에서 이 도쿄가 대공습을 받아서 도쿄 대공습에 의해서도 역시 쑥대밭이 됐었죠. 그러면 또한번이 도쿄, 이 에도,
도쿄의 옛날 이름이 에도입니다. 이 에도에 또한번 언제 쑥대밭이, 에도가 또 언제 쑥대밭이 되느냐? 그거는 2021년이다. 바로 그겁니다. 2021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 큰 힘이 돼요. 감사드립니다.